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Sajeska. 좀 부은 것 같다, 야, 살짝. 아파? 아프겠다. 무슨 일 했길래 손이 아픈 거야? 많이 힘들었어? 메시지 받으니까 어때? 좀 불안한 것 같아? 기분 좋네? 무슨 기분 좋네? 아, 진짜? 돈좀 받았나 보네? 꽤 많이 받았나 봐. 어느 정도 받았어? 많이 보는데? 뭘 거야, 그거는? 당연히 뭐 필요한 데 써야 되겠지. 세금도 내고. 그치? 먹을 건데 사고. 요새 장난 아니긴 하잖아. 진짜. 맨날 떠들면 사고 들면. 잠깐만. 진짜 이상한 꿈도 꿈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나는 버스 타고 근데 버스 기사님 실수로 이제 승용차 막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의식 잃어버린 거지. 말고 돼서 큰 사고였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난 정확히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꿈에서 깨버렸으니까. 엄마는? 위시에 터미널 가고 있는 거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엄마한테 여기서 내리니까 물어볼까? 시에 터미널에서 내리자 해가지고 시에 터미널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고 났는 거 진짜 얼마나 이거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바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꿈에서 깨버려가지고. 아, 또 생각나. 그 꿈. 저번에도 좀 이상한 꿈 꾸긴 했지만 말이야. 아빠 미안해. 그게 완전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모르겠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분명 꿈이 알려주는 뭔가가 있긴 한데 그걸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 상관없어. 나도 모르겠어. 한 번은 이런 꿈을 몇번 꿨던 적도 있고. 진짜 꿈이라는 게 현실에서 무슨 일어날 때 그런 걸 알려주는 꿈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일 알려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난 저거 보고 앉아 어디 뭔 때문인가? 괜찮아. 뭐 배울 것 몰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넌 굉장히 행복한 순간 만든 것 같아. 나도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마 있었다고 하면은 뭐 친할머니 아버지 뭐 이래일 수도 있고. 잠깐만요 그걸로. 아무튼 제가 행복했어. 요새 내 생각뿐인 말고 항상 보고 있지. 최근에는 내 생각뿐 아니고 문장님을 바꾸셨어. 문장님 바꾸셨어. 조만간 아빠 ASMR 도 부활시킨다고 하니 좀 기다려봐야겠지. 뭐 별로 아닌 것 같고 시간 나면 내일 아빠 영상 좀 돌려봐라. 재밌으니까 진짜 간혹 돌리면 재밌겠네. 그만.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아. 목소리가 진짜 천상 목소리야. 진짜 신이네. 하늘 내린 이제 말하는 신이네. 천상 목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야.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짱이야. 한번 봐봐. 지금은 뭐 다른 채널은 너무 바쁘지만 아마 ESM 채널은 뭐 종료는 됐어도 그대로 영화 있기 때문에 영화 몇개또 지워진 것도 많아. 왜 그런 거 같고 좀 풀린 것 같아. 그래? 너무 다행이다. 손 아프다고 그렇게 손 부으면 얘기하지 마. 내 손? 뭐내 손이야. 뭐나뭐 고생한 손이긴 하지. 어렸을 때 고생해가지고 손이 이만 했거든. 20살 되기 전에 고생을 해가지고 손 자체가 완전히 젊은 손이 아니야. 완전 험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완전히 무슨 진짜 뭐 아줌마 아저씨 손 험한 일 같은 거좀 많이 했었지. 20살 되기 전에 이런 일도 당해보고 저런 일도 당해보고 그랬었거든. 진짜 그때 이후는 딱히 뭐 다른 사람 마찰이 이렇게 싫어서 많이 안 했었는데. 나야 뭔데 그렇지. 그죠? 뭐 그런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보내니까 옛날 생각나고 그러네. 진짜 옛날에 나는 진짜 낯가림도 많고 수줍어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못 거절했어. 요즘에는 뭐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우리 내 손 아프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나아지긴 했지. 그래도 나 어렸을 때 진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진짜 한번 큰 사고 치본 적도 있고 그니까 뭐 진짜 큰 사고 치본 적도 있고 그리고 큰 사고 말고 딴 사고도 쳐봤지 몇번 많이 나.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쳤고 그랬을 때 진짜 철든 거는 딱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 2009년 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17살? 지금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철이 들어 버린 거지. 났어. 그때는 약간 좀 후회도 되는 게좀 했었어. 학교를 나온 거 자체가 진짜 학교 나온 것 자체가 후회됐었는데 지금은 후회 안 해. 어차피 그때 내가 선택한 거니까 비록 뭐 내가 뭐 뭔지 누구하고 좀 다르게 뭐 공부 같은 걸 많이 못했어도 조금은 나도 아는 거나 알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알고 최근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모르는 것도 배웠고 오히려 아는 것도 더좀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진짜 얘기해줬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 진짜 어떻게 됐었는지 나도 확신이 많아.
그랬을 때 저도 큰 사고 중 하나가 같은 반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남자애 얼굴에다가 영어필로 찔러버린 거 찔러서 끌고 버린 거그 사건이 제일 좀 기억에 남지 아직도 조금 삐뚤어지게 했었어 내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조금 삐뚤어지고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막 왕따 비슷한 식으로 조금씩 당해가지고 진짜 좀 삐뚤어지긴 했었지. 차라리 귀신이란 친구야 보니까 난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아 사람보다는 귀신들이랑 친구하니까 오히려 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 귀신은 어쨌든 사람은 안 보이잖아.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그 영화는 가진 눈 말고는 그치? 영화는 뭐냐면은 그 귀신을 볼수 있는 눈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만약에 뜨잖아. 그럼 귀신들이 실제로는 보인대, 죽은 사람들. 그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분인데 그 영환이 떠져가지고 그 상태로 장례식장 갔다가 그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 사건 그 얘기 듣고는 아 진짜 귀신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걸 알고 있었지. 진짜 사람보다는 차라리 귀신이랑 친구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기도 한것 같더라고. 그 친구들은 이혼해서 나 괴롭히는 사람들 복수해줄 수도 있고 비록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나 대신 복수해주는 거잖아. 귀신들이 나 대신 복수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혼자서 지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진짜 그 얘기 많이 듣긴 해서 모르겠지. 핸드크림 자몽 냄새 손톱 아프면 말해. 마사지도 해줄 테니까. 사이에 무슨 별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나도 진짜 좀안 좋아하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뭐 진짜 조금
20살 내년에 조금 후회해본 적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아니야. 후회했다고 생각 안 해. 어쨌든 후회는 했든 안 했든 그건 내가 한 결정이었고. 옛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네. 알았어. 그래. 알았다니까. 수고. 수고. 안녕. 다음에 또 얘기해서 보면 될 테니까.